안녕하세요. 자동제어를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이 자동제어 파트 같은 경우는요, 산업기사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은 이제 자동제어하고 회로이론 합쳐서 이제 20문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회로이론보다는 이제 제어가 내용상은 어려운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냅니다. 그래서 회로이론보다 제어 쪽으로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좀 나으실 수가 있어요. 점수 따실 때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1장부터 하나씩 문제를 보도록 하죠. 뭐. 그럼 맨 앞에 이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 제어계 요소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블록선도로 이제 하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성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피드백 제어계라는 게 있어요. 제어계 구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루프 제어계도 있는데요. 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자동제 구성에서 피드백 제어계에 대한 구성을 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게 블록 선도로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제어계 집어넣는 값을 입력이다 그럽니다. 그 입력 값을 다른 말로 뭐냐면 목표 값이다 그래요. 그럼 그 목표 값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기준 입력 장치라는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기준 입력 장치라고 하셔도 되고 뭐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기준 입력 장치에다 목표 값을 넣어서 뭘로 바꿔주냐면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뭐라 하냐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합니다. 그 기준 입력 신호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비교부라는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비교부가 이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피드백, 되돌아오는 부분에 검출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검출부에서 출력 값을 검출을 해서 입력 신호하고 비교를 해서 동작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교부가 하는 역할은 동작 신호를 내보내는 부분이야. 그 동작 신호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제어하는 요소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제어 요소는 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절부하고 조작부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어 요소의 구성이 뭐냐 물어보면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역할을 물어봐요. 그러면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작하는 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작량으로 변환을 시킨다라는 거. 그 조작된 양은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제어하는 대상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제어 대상에다 집어넣어서 그 출력 값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출력 값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제어되는 양이다 해서 제어량이라 그럽니다. 그때 이 검출부는 이 출력을 검출하는 겁니다. 출력을 검출해서 되돌려주는 부분을 갖다 되먹임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요 제어 대상을 뺀 나머지, 요 부분을 다 묶어가지고 제어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요 피드백 제어계에 대한 이 구성을 가지고 말로써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블록 선도를 손으로 자기가 한 번 정도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목표 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이 하는 게 뭐냐? 그 기준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과 출력을 검출해서 비교를 해서 동작 신호 내보내는 부분이 뭐냐면 비교부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 그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작량을 바꿔주는 부분이 뭐냐면 제어 요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조작된 양을 제어 대상에 넣어서 제어량으로 빼낸다라는 거. 그래서 거꾸로 이제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이다 그러고요. 밑에 피드백이 없으면 이제 갤루프 제어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이 제어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제어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게 이 비교부가 가끔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서 동작 신호 내보내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비교부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 제어 요소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작력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어 요소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제어 대상은 빠져 있으니까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 블록 선도를 머릿속에 좀 그림으로 좀 그려놓으셔야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보면요. 피드백 제어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뭐냐? 피드백은 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해서 오차를 계속 줄여가야 돼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요소 중에서 피드백 제어기의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는 제어 대상, 바깥에 벗어나 있지 않아서 제어 대상은 관계가 없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답 4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드백 제어기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그럼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동작 신호를 받아서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답 4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용어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게 기준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조작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라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6번. 동작 신호를 만드는 부분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동작 신호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비교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비교부네요. 그 답 2번이지.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그림 중에서 1에 알맞는 것 신호는 뭐냐 그랬어요. 그럼 그림의 화살표가 요 제어 요소 뒤에 붙어 있는 거니까 조작량입니다. 조작량.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8번. 제어 장치인 제어 대상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신호. 그럼 제어 장치의 출력이니까 나가는 거에서 조작량. 제어 대상의 입력이면 들어가는 거니까 조작량이 돼서 조작량이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전기로의 온도를 9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전 온도계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 조정기로 전기로에 대한 인과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이 경우 열전 온도계는 어느 용어에 해당되냐? 열전 온도계는 온도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부다라는 것은 답 1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목표가스 200도씨의 전기로에서 열전 온도계 지시에 따라 전압 조정기로 전압을 조정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때 온도는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표값이 200도씨래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목표값입니다. 200도씨가 뭐냐? 온도예요. 이 숫자에 대한 명칭이 나오면 제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오면 목표값, 숫자에 대한 명칭이 나오면 제어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온도는 숫자의 명칭이니까 제어량입니다. 1번. 그 다음에 11번. 보일러의 온도를 7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름의 공급을 변화시킬 때 목표값이 뭐냐? 그럼 목표값은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1번. 70도씨가 답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피드백에 대한 제어기의 구성, 저 블록 선도를 가지고 말로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하나 좀 자기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자동 제어기의 분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제어기에 분류했을 때 간단하게 이제 블록 선도를 쓰면요. 자동 제어기니까 여기 제어기가 있을 거고요. 이 제어기에다 넣는 게 목표값이다 그랬어요. 그럼 목표값을 제어해서 제어기에 넣어서 출력, 제어량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어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어기의 동작에 따라서, 제어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동작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제어기의 동작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어량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써보죠. 그럼 제어량에 따른 분류, 그럼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량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숫자에 대한 명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로 분류를 한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버 제어, 서버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동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문제 내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 그러면 4지선 단위가 서버 기구, 프로세스, 그다음 자동 조정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은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기계적인 변이, 위치가 변한다든지 각도가 변한다든지 어떤 변화되는 값들을 이제 제어하는 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들이다 보니까 이거 다른 말로 추치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치 제어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치 제어,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들로 되어 있는 제어량들이다라는 것은 추치 제어에 속한다라는 거. 그럼 그 예가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개만 외워보시면 위치, 방위, 자세, 각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세스 제어량, 그럼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제어량들은 이제 제어를 하는데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정치 제어다 보면 돼서 정치 제어에 이거는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때 그 예를 이제 물어본다. 또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양을 표시하다 보니까 온도, 유량, 액이, 농도,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뭐다? 프로세스 제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동 조정 제어량이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제어량들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정치 제어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그때 그 예가 뭐가 있느냐? 그럼 전기적, 기계적 용어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쓰는 거 뭐 전압이라든지 이 주파수라든지 기계적 표현한 거 뭐 회전수라든지 토크라든지 뭐 또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전압, 주파수, 회전수,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다 자동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서버 기구 제어량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이 중에 세 가지를 넣어놓고 나머지 하나를 이상한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라내는 문제야. 또 뭐 프로세스 제어량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넣어놓고 나머지 세 개를 넣은 다음에 옳은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갖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버 기구 제어량, 그럼 위치, 방위, 자세, 각도, 기타 등등. 프로세스 제어량은 온도, 유량, 액이, 농도, 압력. 압력도 있겠네. 뭐 압력. 압력도 하나 쓰죠. 뭐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대표적인 프로세스 제어량이다. 그다음 뭐 전압, 주파수, 회전수,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동 조정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목표값에 따른 분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값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쓸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어 목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목표값에 따른 분류,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돼요. 정치 제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추치 제어다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제어와 추치제어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방금 했듯이 이 정치제어는 뭐냐면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정치제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일정한 값을 제어한다. 그래서 시간에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 정치제어다 합니다. 추치제어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변화하는 값들을 제어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상에서 시간에 일정하다 하면 정치 제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러면 뭐 추치 제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추치 제어는 다시 세분화해 보니까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더래요.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추정 제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제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비의 제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종류가 세 가지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추정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의 제어는 들어가죠. 비의 제어.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거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프로세스 제어를 넣으면 이제 목표 값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그건 제어량에 따른 분류니까 다른 거 하나 골라내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추정 제어는 뭐냐면요.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서 서버 기구 제어량들을 다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량들을 제어한다라는 거. 그러면 서버 기구 제어량을 제어하는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위치나 방위, 자세, 각도 이런 것들 변하는 값들을 제어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추정용 레이다. 또는 뭐 유도 미사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추정 제어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제어 그러면 프로그램 짜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가 됩니다. 순서에 따라 제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없이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무인자 들어간 건다 답입니다. 그래서 무인 여의차, 무인 자판기. 하나 더 쓴다면 뭐 무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무인 여의차니까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짠 대로 이제 여의차가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커피 뽑을 때 프로그램 짜서 돌리는 거에서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타서 이렇게 간을 맞춰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없이 돌아가는 거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는 거라는 얘기에서 뭐 3층 가고 싶다면 3층 누르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서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제어다 그래요. 비의 제어, 그럼 이제 목표값이 다른 것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게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건데, 비의자 들어간 거다 찍으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된다. 그다음 하나 더 보면 이제 정치제어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속식 압연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압연기는 이제 압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판을 뽑아낼 때 철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눌러갖고 철판을 뽑아냅니다. 근데 압력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두께가 이제 자유자재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좋잖아 안 되니까 압력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정치제에 속해져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거기에 다시 세 종류가 있고 그에 대한 예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럼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이제 보시면 자동 제어에 추치 제어 세 종이 아닌 것 방금 했네요. 그럼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 추정, 프로그램, 비유 제어에 속해져 있는 것 아닌 것뺀 거는 프로세스 제어네, 1번. 그래서 프로세스 제어는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 이제 13번. 자동 조정계가 속하는 제어계는 뭐냐 하세요. 그럼 자동 조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제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정치 제어 2번입니다.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제어량은 어떤 일정한 목표 값으로 유지한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라는 얘기니까 정치 제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 4번. 그다음에 15번.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레이다의 제어 방식. 그럼 추정용 레이다,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정 제어에 속해져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네요. 그다음에 16번.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은 그것에 추정시키기 위한 제어.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프로그램 따라 돌아가는 거면서 프로그램 제어입니다. 1번. 그다음에 17번. 여의차의 무인 운전을 위한 제어는 어느 것을 가냐? 무인이잖아요. 그럼 사람 없이 가는 거니까 프로그램 따라 돌아가는 거면서 프로그램 제어. 4번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 갖고 18번 문제 보시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의 자동 제어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하냐? 엘리베이터에도 사람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버튼만 누르면 올리고 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정해진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서버 기구에서 직접 19번이죠. 19번에 보면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뭐냐 하세요. 그럼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니까 서버 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은 맞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추치 제어는 관계가 없네. 2번. 이 추치 제어는 이제 목표 값에 따른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서버 기구에서 직접 제어되는 제어량은 주로 어느 것이냐? 서버 기구 제어량은 위치, 방위, 자세, 각도 이런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 방위, 자세, 각도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3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21번. 제어계 중에서 물체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각도 등의 기계적인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 그럼 위치, 각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서버 기구 내에서 4번. 그 다음에 22번.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럼 프로세스 제어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화학적 제어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 유량, 압력, 액이 이런 것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의 자세는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네. 그다음에 23번. 제어 목적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제어 목적은 그 목표 값에 대한 분류여서 추정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유 제어 이런 것들은 다 맞잖아요. 그래서 비유 제어라고 들어있는 게 있네서 4번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프로세스 제어, 서버 기구, 자동 조정은 이제 제어 목적이 아니고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제 정치와 추치 제어로 논하지는데 추치 제어, 비유 제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목표 값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건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 24번부터는 이제 동작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계 분류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동작에 따른 분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 따른 분류, 제어계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속 동작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죠. 그 연속 동작에 따른 분류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비례 동작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영문으로 쓰죠. 그냥 피동작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피제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 PD 동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PD 제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 PI 동작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PI 동작 또는 PI 제어 뭐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PID 동작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뭐 PID 제어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그럼 P는 무슨 동작이냐 비례 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PD라고 되어 있으면 비례 들어가 있고요. D가 들어가면 미분입니다. 그래서 비례 미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I 그럼 P는 비례고요. I가 들어가면 적분입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 동작 또는 비례 적분 제어 뭐 같은 말입니다. PID잖아 그럼 P면 비례 I면 적분 D면 미분이야.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동작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 동작을 가지고 이제 그 특징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럼 P 동작 또는 비례 동작 그러면 다 나쁜 말만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 다른 말로 쓰면은 뭐 옵셋이다 그럽니다. 시 발생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소공성이 나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잔류 편차는 곧 오차입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 옵셋이 발생하고 소공성이 나쁘다 그러면 이제 비례 동작 그렇게 된 거 찍고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PD 동작, 비례 미분 동작 그래요. 그러면 미분 동작을 써가지고 뭘 개선시키냐면 소공성을 개선시키게끔 돼 있어서 말로 쓰면 비례 동 미분 동작 그러면 진동을 억제시켜 소공성을 개선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킵니다. 그래서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킨다.
그래서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동작이 뭐냐? 그럼 미분 동작 들어간 거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례 적분 동작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 특성, 개선시켜, 그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분하고 적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차가 발생한 걸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는 미분 동작이고요. 발생된 오차를 제거시켜버리는 거는 이제 적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서 방지하느냐, 제거하느냐,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PID. 이 PID는 이제 적분도 들어가고 미분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말만 들어간 거 쓰시면 돼서 미분을 이용해서 소공성도 개선시키고요. 적분을 이용해서 잔류 편차도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소공성 개선. 그 다음에 잔류 편차 제거다라는 거. 그래서 다 좋은 말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최적 상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적 제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상 요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분 동작이 들어가면 앞서가는 걸 보상합니다. 그래서 진상 보상이다 그럽니다. 근데 적분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예요. 지상에 늦어지는 걸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상 보상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건 미분과 적분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둘다다 쓰시면 돼서 이건 진상 보상이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비례 동작, 그럼 잔류 편차가 발생하고 소공성이 나쁘다. 다 나쁜 점만 들어간 거 찍으시면 되고요. PD, 비례 미분 동작 들어오면 진동을 억제시켜서 소공성을 개선하고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킨다라는 거. 적분 동작이 들어가면 정상 특성을 개선시켜서 잔류 편차를 제거시킨다라는 거. 그다음 PID 그러면 미분과 적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공성도 개선하고 잔류 편차도 제거한다. 그래서 최적 상태가 된다. 보상으로 물으면 이렇게 세 가지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불연속 동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불연속 동작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오프 동작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온오프 제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온 상태 하나, 오프 상태 하나 두 가지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이 위치 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샘플링 제어다라는 것도 있죠. 어떤 일부분만 이제 샘플로 뽑아내 갖고 이제 제어 계통을 전체적으로 이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불연속 동작이 들어간다. 그때 이 불연속 동작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클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이제 온오프가 반복되는 현상인데 사이클링 현상이 발생되는 거 그럼 불연속 동작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사이클링 현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간헐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특징, 연속 동작에 대한 특징, 불연속에 대한 특징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말로 된 것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죠. 거기에 이제 24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어 요소의 동작 중에서 연속 동작이 아닌 거 그랬어요. 그러면 온오프 동작이나 샘플링 제어는 불연속 동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동작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되네. 2번. 나머지는 다 연속 동작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 25번.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에 그랬어요. 그럼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는 피 동작, 곧 비례 동작이죠. 그래서 답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네. 그 다음에 26번. PD 제어 동작은 공정제어에 무엇을 계산하기 쓰느냐? PD니까 비례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진동을 억제시켜서 소공성을 개선하고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킨다. 그래서 소공성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답 2번이네. 그 다음에 27번. 조절부의 동작에 의한 분류 중에서 제어의 오차가 검출됐을 때 오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조작하는 동작으로 그다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오차를 미연에 방지한대요. 그러면 미분 동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동작 2번이 답이네. 그다음에 28번. PI 제어 동작은 제어의 무엇의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가? 이렇게 써놨네. 정상 특성을 개선을 시켜서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 그랬어서 정상 특성을 개선한다. 1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PI 동작은 제어 프로세스 제어의 정상 특성 개선에 흔히 쓰인다. 이것에 대응하는 보상은 뭐냐 하세요. 그럼 PI니까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을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0번. 정상 특성과 응답 소공성을 동시에 개선시키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소공성을 개선하려면 미분이죠. 그다음 잔류 편차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정상 특성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적분 동작이 들어가야 돼서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 PID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소공성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정상 특성도 개선하고 둘 다 개선을 시키는 거니까 미분과 적분이 가장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앞에서 적어드린 거를 좀 암기를 하셔갖고 정리를 좀 해서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크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용어에 대한 것들 물어보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